잠시 눈이라도 붙일 줄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, 만만의 콩떡이에요.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다. 들썩들썩 어깨춤도 모자라서 얼굴 표정까지 실룩실룩. 지금 뭐 하는 거죠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항상 거울 보면서 막 표정 연습하는 거예요. 여기 거울 있잖아요. 나 이렇게 공주라고 생각하고. 아니, 표정 연습이 필요해요? 당연하죠. 연습의 효과 잠깐 보고 가실게요. 잠시 조용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화들짝. 능청스러운 표정부터 시무룩한 표정까지 척척. 천의 얼굴 요요미의 연지 선생님은 요 만화 주인공들이라는 거. 행복하고 그런 표정 연습하고 또 뭔가 아련한 표정도 연습하고 표정을 다 연습하는 것 같아요. 사람 그냥 깜짝 놀라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데 만화는 안 그래요. 눈을 이제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. 굴려줘야 돼요. 다람쥐 뭐 이게 캐릭터잖아요. 뭔가 이렇게 좀 놀랬다고 해서 나는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이게 트로트 노래할 때 감정 표현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, 이게? 아, 그럼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그런 표정이나 모습들을 보여드리잖아요. 그래서 웃으시고 막 행복해하시고 할 때 제일 행복해, 제가.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또 있다. 제가 또 학창 시절에 떡순이었어요. 일반도. 요요미 팬들의 선물 목록 1위 주전부리. 이거 먹잖아. 바쁠수록 더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삼촌 팬들의 마음이랍니다. 이건 어머님께서,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대요. 오. 하나,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으니. 와, 진짜 차에 뭐가. 한약도 단숨에 원샷. 맛이 없나 봐요. 아, 너무 좋아.